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이제 언급도 있었지만 사실상 경기 둔화, 실적 둔화 이런 우려감이 또 증시를 누르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또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매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안 좋다는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배당락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 거래일에도 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 당분간 지수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보수적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상방이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물량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과세되는 물량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매도 맞습니다. 물량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배당락 관련해서 다음 날 이제 배당률만큼이나 좀 하락해서 개파락해 출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낙폭을 많이 못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목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졌던 우려감 중에 하나는 과연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인데 이 지난번 사이클 파동을 놓고 본다면 고점과 저점, 이 중간 중심값이 퀀트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네. 그 부분은 다 지금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역별 구간에 일봉상으로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국 불구하고 내년에 또 새롭게 이제 해가 뜰 텐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다시 한번 중기평선에 좀 지지받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게 1월달 종목 장세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약세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시 종목에 대한 선택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종목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중국이 격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리오프닝 주는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될까요? 관심권에 둬야 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올해 폐장일날 대부분 리오프닝 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좀 켜주고 아니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던 기업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적기 회사보다는 제가 이제 런앤런에서 저희가 네. 우리 적강공사 LCC 기업들을 많이 보자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진에어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적기 회사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객칸에다가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네. 사실상 어마어마한 실적 잔치를 거뒀었는데 사실 저가 항공사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들, 화물에 대한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 규모가 작았기 때문인데요. 국적기 회사들은 사실 내년부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방을 가둬놨을 것 같은데요. LCC 기업들은 이제부터 흑자 전환을 하거나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섹터를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연 좀 실적 순서대로 갔던 것 같아요. 진에어가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돌파를 하면서 가장 먼저 좀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대한 좀 기대감을 더 가지시거나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에어부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 위치를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캔들 지금 주가의 위치는 121평선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장기 2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그리고 2년 2평선까지 다 돌파한 상태인데 네. 에어부산만 못 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아마 이번 그 3분기 때 유증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가가 쭉 계속 눌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물량 소화하면서 앞으로는 좀 그 4분기도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좀 업사이드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막판에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제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LCC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100달러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드는데 2차전지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서 국내 2차전지주의 향방은 또 어떨지 맞습니다.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과 섹터가 2차 전지나 모빌리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두 가지 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제로 뽑아온 이 테슬라 자체 지금 이제 뭐 트위터 인슈라든지 뭐 정치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깎아먹고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거래일 전날 좀 3%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뭐 가격 할인 부분에 대한 축소 결국 가격을 할인한다는 거는 많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뜻은 결국엔 또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좀 판매가 둔화되는 것뿐이지 다른 여타 나라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글로벌하게 수송해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테슬라가 좀 실적이 컨셉만큼 좀 나와준다고 하면 다시금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밸류체인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악재 플러스 알파로 현기차도 이제 IRA 감축법에 의해서 아직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를 계속 좀 억누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도 너무 좋은데 사실 지금 52주 신저가를 두 기업 모두 다 가달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면서 그때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나 모빌리티, 뭐 자동차 부품, 소재 이쪽이 다 반등해줄 수 있는 힘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까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의 반등 타이밍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이게 이제 약간 숨겨진 섹터 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장을 초과하는 그런 성과들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멀티플 다 이미 다 싸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섹터에서도 아직 덜 올라간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LCC 중에서도 에어부산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요즘 약간 좀 째려보고 있는 기업은 클리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약 22억 정도 횡령한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사업보고서가 무리 없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환기 종목은 해제가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패시브 자금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붙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역발상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일단 반영돼서 주가가 높진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기업도 보시면 중기 평선을 지지받고 있고 장기 평선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례로 뭐 거의 천문학적인 몇 천억의 횡령이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물론 이제 뭐 강성부 펀드가 뭐 인수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 고시제 이게 해결이 되면서 지금 임플란트도 굉장히 다 좋잖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이런 것들 다 불식시켜서 올라가 준 게 아닌가 싶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밑골이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는 기업들도 분명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의 또 공통점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자 마지막 이슈인데 배당일에도 이제 힘쓰지 못하는 국내 증시 그래도 열일한 기업의 공통점은 요건 이제 간단히만 들을게요. 실적이겠죠? 맞습니다. 실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오늘도 그 목요일 그 마지막 시장을 보면요. 뭐 MS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식품 첨가제 기업인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이런 기업들 주가가 밀리는 척 하면서도 마지막에 반등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실적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하락하긴 하지만 지수보다는 그 기업의 내재가치 실적에 더 집중한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은 조금 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런앤런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종목들 대부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에 놓으시면 매일매일 꾸준히 시황과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참여 가능한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매매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별 매매 어렵고 시장 대응 어려우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투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점검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반복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또 눈에 띕니다. 시장을 상회하는 또 퍼포먼스를 낸 종목들 또 리뷰도 해보고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네요. 네, LCC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네요. 저가항공사가 답이다.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네어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 18,000원 부근에서 자본 잠식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한 15%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중 바닥을 만들고 결국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사실 제가 지네어를 탑픽으로 봤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LCC의 노선이 맞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남아. 동남아는 올해 상반기부터 많이 풀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실적을 도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일본이 이제 저희가 런앤에서 많이 다뤘지만 PCR 검사 폐지하면서 관련주들, 뭐 카지노도 얘기 드리면서 이 부분이 두 번째 모멘텀이 됐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어닝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면 4분기에 LCC 중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을 예상되는 기업이 아마 지네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아마 좀 탑픽으로 봤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사실은 실적이 많이 믹스가 나긴 했었어요. 결국 그 이유는 국제 유가의 이슈가 있었는데 국제 유가가 사실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지만 지금 70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가 비용이 이제 저물감이 되면서 4분기 그리고 어떤 수요도 회복이 되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동사에 대한 어떤 명확한 4분기 실적 회복이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네어가 마지막 날 좀 주가가 많이 낙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지지를 잘 받으면 그때 한번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기업을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사실 에어부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힘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그 확신을 항상 이제 실적으로 두고 있고 지네어 저도 이제 기억합니다. 지네어 이제 급락했을 때 전문가님이 자신감 있게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올라오고 더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 예,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받쳐주면 결국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또 꾸준히 발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또 이루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이기도 한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지수 대비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비올이라는 기업은 사실 뭐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이루다 뭐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루다 같은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서스가 두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자체도 사실 미용 의료기 섹터의 기업들은 한 11 이평선이 1년 이평선을 이제 골든크로스하는 그 자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뭐 신대가나 저희 런앤에서 강의는 많이 했었지만 1차적인 반등은 지수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다 모든 기업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적자 기업이지 않는 이상 그럴 텐데 이제 2차적인 상승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무게중심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3분기 누적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과 관철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제 빠짐없이 실적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 실제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나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개별주인데 서부 T&D 역시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개별적으로 공략하셨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한데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또 시장을 상회할 수 있었던 이런 성과의 또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호텔 쪽 사업부 그리고 뭐 중국 공세 기대감. 사실 이번에 주간 특징주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쪽의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서부 T&D는 3분기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객실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모텔 자체는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관련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호텔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 T&D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52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부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서부 T&D라든지 아넨티라는 기업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제 대형주도 물론 그 중에 좋은 기업이 있겠지만 또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많이 안 알려진 종목 중에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장이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낮은 위치에 있어서 또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또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또 발굴해서 또 매수하고 좀 편하게 기다리다 보면 또 수익 나는데 이런 매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거 런앤런에서 최소한 세네 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나왔습니다. 요즘에 또 리오프닝이 계속 대세다 보니까 리오프닝 하면 또 카지노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파라다이스 52주 신고가도 터치하는 요런 말 그 말들 나왔는데 또 조정 시 관심 있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GKL이랑 이제 파라다이스 두 개 기업 모두 이번 주에 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강원랜드를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국인 카지노주죠.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국 쪽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가 많이 좀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잘 찍히면서 뭐 GK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이미 흑자 기록한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내방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부 T&D랑 이 GK랑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서부 T&D에 있는 그 용산 호텔에 GK의 카지노가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연속성상으로 보시면 분명 좋은 기업들이 잘 시너지 협업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실적 좋은 기업도 찾아본다면 이런 연관성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조정받고 또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때 이때는 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음 런앤런 때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인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런앤런에서 엄청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렇고 네, 요 종목 덴티움도 워낙에 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런앤런 저희가 첫방할 때 거의 제가 다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임플란트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이다. 그렇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주가를 좀 억눌렀던 이슈는 하나 있었던 게 매번 얘기지만 중국이 이제 가격 고시제.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중국 공공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받아서 대량으로 사가지고 싸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좀 악재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정책에 대한 타겟이 되는 기업은 글로벌 1등 기업인 스트라우만에 대한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네. 아직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은 공공기관에 아직 입찰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글로벌 1위 회사보다는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VPP 이 자체가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라는 얘기도 같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가 자체는 덴티움은 많이 밀렸다가 다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기업은 레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그쵸. 레이라는 기업이 사실 주가 상승폭은 여타 다른 회사들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로 회사를 좀 설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시판이 되면서 수익성이 4분기에 압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주도 되게 좋은 기업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그 산업 안에서도 분명 니치마켓으로 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미드스모켓도 같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시너지도 대형주와 중소주까지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반복해드리는 것은 또 그만큼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전 런앤런 시간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그만큼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기업들이니까요. 네,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특징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주말이니까요. 다음 주 그리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해보는 네,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첫 일정으로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굵직한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FMC 의사록 공개, 시장에 영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의사로 공개할 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점도표가 나올 텐데요. 네네. 이 점도표를 추론을 해가지고 내년 이제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 거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요 이제 의사로 공개되면서 주가가 많이 눌렸던 이유는 예상치보다는 예상 금리 수준보다는 중립금리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지수들이 많이 좀 갇히고 내림폭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요 부분들 좀 열심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뭐 금리 수준이 조금 더 인하된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뭐 요런 부분을 좀 억눌렀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성과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 이벤트라고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도 조금 이제 헷갈리죠.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주춤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애매해요. 연준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분명히 보시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꽤 많이 밀렸고요. 미국의 성장주들 뭐 애플,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FMC는 항상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최고 목표라고 하지만 그 지수를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완화된 어조가 있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사록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인데 네, 12월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실물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또 눌러줄 것 같고요. 너무 좋게 나와도 그럼 강력하게 또 FOMC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또 그렇죠. 단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항상 그 컨센서스의 준한 수준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점진적인 하강이나 뭐 점진적인 증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컨센서스 크게 위아래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시장이 한번 휘청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도 아마 각각 현지 시간 기준 4일, 6일 각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힘들죠.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 너무 안 나와도 문제고 맞습니다. 그냥 예상치 정도로 나와주는 게 그나마 이제 가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인데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소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좀 IT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네, 요런 이벤트인데 CES입니다.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이게 이제 그 매년 초에 1년에 한 번씩 또 진행이 돼요. 맞습니다. 다음번에 있는 또 MWC와 함께 또 IT 관련된 또 쌍벽 행사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행사기는 한데 이번 CES에서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뭐 가전제품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이엔드급 뭐 프리미엄 제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XR, AR, 뭐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지고 있는 뭐 메타 기업이 만드는 그 제품들 오큘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율, 로봇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을 좀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기업은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버는 기업인데요. 네. 나무가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모트렉스 이렇게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모트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업은 가전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이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로서 뭔가 공략한다는 포인트를 가진다고 한다면 두 개 기업을 한번 천천히 다음 주에 한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많이 밀렸고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방면을 쓰일 수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벤트인데 고용동향 보고서 이것도 역시 적당히 나오는 게 뭐 제일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만 유일하게 지금 너무 탄탄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부분 때문에 항상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증시를 억눌렀던 이분이 이슈가 바로 이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고용에 대한 부분은 좀 둔화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락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좀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가 할 수 있는 소득이 탄탄하다는 뜻이고 그쵸. 결국 소득이 좋다라는 거는 사람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계속 잡았는데 이번만큼은 좀 둔화되는 좀 지표가 나와서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방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들은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항상 이제 너무 잘 나와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제 일정 체크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데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강의의 주제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경기 불황기, 경기 침체보다 침체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아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불황기에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서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불황기에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알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제 경기 불황기에도 강한 섹터는 어디 쪽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경제학적 표현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는 거나 뭐 커피라든지 뭐 기호식품들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경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둔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경제학적 용어로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는 탄력적인 게 되겠죠. 언제든지 내가 대체재가 있다고 한다면 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바로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경기 침체에도 소비가 둔화되지 않은 섹터 그런 업종이 과연 어딘지 그리고 특정 어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실제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오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의 주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볼트체로는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불황기에 강한 섹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뭐 식음료 섹터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형주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은 오리온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기 불황이라고 한다면 소비를 비싼 데서 많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주가 흐름은 이제 BGF 리테일도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식품 첨가제들, 결국 식음료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 이 기업들도 분명 주가 흐름 괜찮았었는데요. 오뚜기가 이제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조웅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그리고 최근 너무 안 좋았지만 이제 중국 코로나 좋았던 이제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결국 공통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기 불황기에도 소비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종과 섹터군에 있으면서도 항상 저는 얘기를 드리지만 실적이
단연 좋은 기업들.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올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작년 페이스보다는 훨씬 빠르게 실적 페이스가 좋은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 과연 주가 흐름들이 지수 대비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좀 두 가지 기업들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기에도 강한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자. 우선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불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을 거에 대한 소비를 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비싼 가게에 가서 돈을 쓰는 빈도와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식음료들은 소비를 줄이기가 많이 힘들고요. 결국 이 뜻은 사람들이 경기 불황기에 소비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쪽은 쓸 수밖에 없는 비탄력적인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업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내년 1분기 적어도 어느 정도 좋은 모멘텀들을 또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기업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마켓컬리 관련주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흥국 F&B라가 있습니다. F&B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커피, 뭐 이디아라는 기업의 원두를 납품하고 있고요. 뭐 로스팅부터 원스톱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편의점 쪽이라도 연결시켜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과체 음료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당뇨가 높은 제품보다는 천연, 과일, 그 부분에 대해 축하가 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제품들이 소비가 많이 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흥국 F&B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밑에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업부가 지금 고른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고요.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실 흥국 F&B 영업이익과 이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룹과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을 본다면 이 1분기, 2분기, 3분기 합쳐서는 이미 작년 수준을 훨씬 넘었을 거고요. 뭐 2분기에 좋았고 3분기에 살짝 꺾이긴 했지만 3분기의 수준을 제가 봐서 4분기에도 준하는 실적이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월등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유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한 편인데 가끔씩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때는 이 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아, 뭐 간접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인위적으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소화를 많이 도와주는 이 푸른 제품을 통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헬스 앤 스토어 이쪽에 대한 제품에서 1위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테일러 팜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매우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테일러 팜스라는 기업에 대한 인수,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당연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연결 재무 제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같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높아진다고 기업의 주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영업이익 보시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실적 성장을 이뤄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CJ 올리브영, 뭐 이마트, 홈플러스에 이 테일러 팜스가 이 푸른 어떤 음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2021년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실적 온기가 올해 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잘 잡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과체 음료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체 음료 시장은 사실 2016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전체적인 어떤 스트림 주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과체 음료 시장은 역성장했지만 시장에 대한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영양소가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강자 많이 좀 이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병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당에 대한 이 부분 제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천연 과체 음료에 대한 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이 높은 설탕 당류가 높은 제품보다는 이 과체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이쪽에 대한 매출 시프트가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020년까지 역성장했지만 21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의 시장은 커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결국 이제 에지즈와 투비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와 이제 현재입니다. 당분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에 대한 소비가 높아지고요. 결국에는 신선도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볼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많이 좀 바뀐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번은 바이오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큰 통에 이제 제품을 다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감염이 돼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보다는 이제 소용량 제품들이 여러 번 구매가 되면서 결국 판매량도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이 시장의 특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호식품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담배와 바로 저는 커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커피도 사실 지금 저가 관련된 커피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고가의 제품을 하더라도 워낙 팬덤과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익성이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2020년보다는 2021년 그리고 2021년보다는 22년 계속적으로 저는 상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상 상황에서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호식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있죠. 뭐 스타벅스를 필두로 뭐 수선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컴포즈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1등입니다. 결국 이 뜻은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당 소비하는 소비량이 많다라는 뜻은 결국 시장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소비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커피 원두와 로스팅이나 이런 일반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이 흥국 FMB에 대한 실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추론을 해보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래의 실적이 성장한다는 건 제가 뭐 일전에 강의도 드렸지만 주당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거고 주당순이익이 커진다는 건 멀티플이 싸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 또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런앤에서 드렸던 강의들, 이전 강의들 꼭 찾아서 많이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 이제 오현진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할 수 있다는 게 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기 때문에 또 노란 채널이라든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또 강의도 자주자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MB 기업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사실 크진 않았죠. 근데 2021년부터 커지기 시작했고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2021년 7월에 테일러 팜스를 인수를 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2021년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좀 그 이후에 좀 실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한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 좋아지고 실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경기 불황기에도 강한 추정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연평균 성장률 보시더라도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경기 불황기에 재무 안정성 지표를 꼭 챙겨보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높아졌습니다. 사실 50% 언더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테일러 팜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은행에 좀 자금을 좀 빌린 부분이 있었겠고요. 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결국 돈을 잘 벌고 벌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차입금 빚을 갚음으로써
이자 비용은 낮아지고요. 결국 이 뜻은 수익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리라고 보시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2020년 5% 그리고 2021년 9% 그리고 올해 11%, 12%, 13%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익성 관리도 잘했다. 결국 차익금들을 잘 낙하면서 이장 비용은 낮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율도 상당히 2000%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저한사채나 뭐 신주유수공사채, 유상증자를 할 리가 없는 기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꼭 높은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의 뭐 멀티플 밴드, PER 밴드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최하단선에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중간값에 대한 언더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회사의 주가는 싼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소비는 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저희 자주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어떤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MSC라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0년 전통의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식품 대기업이죠. 이제 CJ제일당, 뭐 롯데, 삼양, 농심을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한 가지 부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MSC 미얀마라는 회사를 현지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지에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도 계열 종속회사로부터 안정적인 가격에 원재료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실적이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식음료 섹터에 식품 첨가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뭐 조홍도 있고요. MSC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조미식품 제가 빨간색으로 좀 테두리를 쳐놨는데요. 고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노란색으로 줄쳐있는 이 수산염 제품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SC의 연간 실적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결국에는 2007년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둔화가 됐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21년, 2022년에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전에 제가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이 구간에 있어서 기업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 원재료 가격을 핸들링할 수 있거나 판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 이 기업은 두 개 모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산화 제품에 대한 수출량도 보시면 올해 지금 3분기 누적까지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4분기까지 수치가 가미된다고 했을 때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작년 수준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동사의 실적은 영업이익은 129억이었고요. 작년 실적은 213억,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67억 정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연평균 27%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 기준을 얘기 드릴 때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은 한 15%,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만 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미 그 수준을 사실 영업이익과 순익수는 다 넘어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매우 매우 높은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10%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당연히 저희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죠. 2018년에 83%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5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갚느라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은 2018년에 815%였고요. 올해 1370%로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유동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만 넘어도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120%만 넘어도 정말 최상위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비율이 무려 제가 생각한 수치보다 60%가 더 높은 18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대단히 좋은 모델인 거죠. 부채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유동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경기 불황기에도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여타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으면서 경기가 돌아설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 정확히 부합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현저히 좀 낮고요. 유동비율과 유보율은 너무너무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 식음료 섹터를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뭐 농심이라든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라면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계 더 많이 소비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롯데칠성 이 기업에 대해서 만드는 어떤 음료들도 결국에는 불안계 비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소비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조홍이라는 기업도 모회사가 이제 오뚝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뚝에서 만든 어떤 카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즈가루 이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급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그리고 실적들도 나쁘지 않고 너무너무 훌륭하다. 올해도 너무 훌륭했고요. 경기 불황기에도 더 좋기 때문에 내년도 더 훌륭할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기업에 대한 주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근데 결국 지수 따라서 기업에 대한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아진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어떤 손절이라기보다는 추매보다는 또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눌림목 잡는 바닥을 잡는 지지를 받는 그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기업이 되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으로 이번 1분기, 2023년 1분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플러스 알파로 뭐 이 관련된 여전 소비가 비탄력적으로 둔화되지 않는 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봐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ER 밴드랑 PBR 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 기업을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어떤 최하단 선보다 더 밑에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은 제가 사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회사의 실적을 토대로 만드는 게 바로 PER이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PBR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척도는 EPS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BPS를 기준으로 만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경기 불황기에도 강한 섹터군을 보자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 좀 명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눌려 있기는 하지만 그런 지수에 굴복하기보다는 실적 대비 과연 싸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이 실적에 대한 공부를 숙달할 수 있는 어떤 리드타임을 줄이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 장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똑똑한 주식들 많이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맛있는 종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강의 내용들만 알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이죠. 네, 다음 주 한줄평인데 다음 주 한줄평은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한줄평은 또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 이제 한줄평이 저희가 이제 종목 장세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뭐 저는 계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냥 이번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주식시장에서 한해 동안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투자, 정석 투자의 방법으로 주식만큼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치지 마시고요. 뭐 좀 더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면서 올해에 대한 내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걸 토대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해 보니까 새 수를 이제 새 부대에 담으시라. 그래서 이번은 올해는 다 이제 지워 버리시고요. 대신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내년 2023년 어떻게 좀 준비하실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신정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끝없는 하락도 없고 끝없는 상승도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1년 이상 조정장이 이어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치고 더 이상 이제 뭐 물려서 아무것도 이제 하기 싫은 이런 상태가 되기 마련인데 그때가 또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분명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종목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이때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 분명히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노란톡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종목 정도 받으시고 시장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매매에 적용시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심플하게 이 얘기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냥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하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도 그리고 경기 불황기에도 돈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전에 수능 잘 본 사람들 보면은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욕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은 실적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까지 런앤런에서 계속 리뷰해드린 대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내년에도 하셔야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정용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텐데요.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정용택 전문가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한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추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에 함께하시면 또 종목 매매도 같이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매 어려우신 분들, 도저히 혼자 주식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년이죠. 네, 내년에 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